꺼끄라에서로 가기 위해서 지금 그랩을 타고 가는 중입니다. 현재는 논타브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약 10분 후면 꺼끄라에서로 가는 페리, 짧은 페리를 타는 피어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. 꼬크렛에 가기 위해서는 왓사남느아에 와야 합니다. 왓사남느아로 들어가서 페리를 탄다고 하네요. 그래서 저는 그랩을 왓사남느아 입구에서 내렸고요. 아, 여기 있네요. Welcome Road to Kokrat. 이렇게 써 있습니다. Road to Kokrat. 그래서 이 왓사남느아를 관통해서 가면 코크렛으로 가는 ferry boat 여객선이 있다고 합니다. 이 왓사남느아도 굉장히 멋있는 사찰이네요. 멋집니다. 아주 멋있어요. 역시 오점성이 여기도 있군요. 날씨가 흐려서 비가 살살 오고 있습니다 지금. 이게 페리인 것 같은데요. 이렇게 연주를 하고 계시고요. 저게 페리인 것 같습니다. 지금 페리에서 사람들이 내리고 있어요. 이 페리를 타고 가는 거네요. 꼬끄레스로 가는 페리입니다. 왓사남느아에서 페리를 타고 여객선을 타고 바로 5분이나 걸릴까요? 5분도 안 걸리는 좁은 강폭을 지나서 꼬끄레스로 가는 겁니다. 도착하고 있습니다. 꼬끄렛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여기 돈을 내네. 오바트가 내는 것 같아요. 3바트네, 3바트. 3바트입니다. 3바트는 따로 없고. 뭔가 노래를 부르시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네요. 결혼하는 것 같다. Welcome to Kokrat OTOP Village. 감사합니다. 와, 여기도 먹을 거 많다. 이 강가에 식당들이네요. 방콕에 그렇게 수백 번 오고 그렇게 오랫동안 방콕에 머무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이 꼬끄렛에 올 생각을 여러 번 했는데 오질 못해 드디어 오늘 꼬끄렛에 왔습니다.
딴딴드라노. 아, 여기 이렇게 자전거를 빌려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가 보네. 사람들이 이렇게 자전거를 빌려서 타고 다니네요. 오, 카페 이쁘다. 카페가 이뻐요. 여기 꼬끄레 지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지도 같은 게 있어요. 여기는 What Chimply OTOP Center 이렇게 이정표가 있고요. 꼬끄레의 지금 좁은 골목을 제가 걷고 있습니다. 여기 사람들이 주말 되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. 뭐가 이쁜지는 잘 모르겠지만, 아, 이쁘다, 여기. 굉장히 이뻐요. 꼬끄레 홈 카페. 아, 이쁘다, 여기. Slow life, slow bike. 아, 이쁘다, 이뻐. 이뻐요. 굉장히 이쁩니다. 와, 이거 진짜 멋있다. 진짜 멋있다. 여기 반 뭐라고 생겼는데, 집이란 뜻인데, 무슨 집이란 뜻인데, 진짜 멋있어요. 아, 여기 이렇게 꼬끄렛을 알려주는 지도가 딱 있습니다. 어디 가면 뭐다. 1, 2, 3, 4, 5, 뭐 이런 식으로 있어. 좀 여기 부서졌네요. 네, 부서졌어요. 이렇게 꼬끄레 지도가 있습니다. 자전거를 대여해서 다닐 수도 있고. 인스타에 올려야 할 집들인 것 같아요. 와, 진짜 멋있다. 너무 귀엽다, 이거. 여기가 이제 도자기 만드는 Pottery Village. What Chimply Sutawat. 그리고 여기 기울어진 사탑 뭐 이런 건가요? 진짜 멋있습니다. 너무 귀여워요. 이게 꼭 이 카페가 꼬끄렛에서 제가 찾아온 카페입니다. 여기 뭐죠? 도자기를 뭐 자기 손 직접 만들 수 있다고 하던데. 손님들이 쫙 앉아 계시죠? 도자기를 자기 손수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이제 도자기 만드는, 아, 커피 빈을 손수 만들 수 있다는 거군요. 이렇게 커피 로스팅을 직접 할 수 있어요. 멋집니다. 멋집니다. 여기 올라가서 한번 비춰볼까요? 멋집니다. This is coffee bean. Thai Robusta. From Ranong. Ranong, Thailand South. Oh, Ranong. It's from Ranong. Excellent. 여기 커피를 스스로 로스팅할 수 있습니다. 오, 멋있다, 멋있다. 여기다 이렇게 하고. 아, 잘해봐. 이렇게 하잖아요. 커피를 갈아야 되니까 이렇게 커피를 담으시네요. 와, 진짜 복잡하다, 복잡해. 복잡해요.
와 진짜 진짜 멋져요. 근데 커피 한잔 만드는데 진짜 오래 걸린다. 이렇게 나온 에스프레소를 여기다 부어주는 거라고 합니다. 이렇게 부어주네요. 이렇게 부어주네요. 그래서 라떼가 된다고 합니다. 여기 꼬끄렛 무원 무능이라고 써 있는데요. 애들이 수영을 하고 있어요. 야 진짜 어렸을 때 생각나지 않습니까? 이렇게 강가에서 수영을 하는 거. Watch him flee, star what? 멋진 사원입니다. 진짜 멋있네요. 이런 불상들이 참 멋있어요. 여기 인포메이션 센터 있는 데까지 왔는데요. 여기가 어디냐면 왓친 플리를 지나자마자 나오는 피어가 하나 있습니다. 피어가 하나 있는데 왓친 플리를 지나자마자 있습니다. 여기서 배를 타고 어디론가 또 갈 수 있다고 합니다. 여기서 이렇게 배를 타고 저 강 건너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. 삼바트라고 하네요. 멋집니다. 와 이렇게 멋집니다. 왼쪽에 영상에 보이는 왼쪽에 꼬끄레지고 오른쪽이 왓클랑 크렛인데 여기가 빠크렛이지. 이거 빠크렛이에요? 빠크렛? 빠크렛. 빠크렛. 빠크렛이랍니다 이거. 왓클랑 크렛이라고 써있는 피어에 도착하고 있습니다. 와 진짜 작은 피어고요. 배도 굉장히 작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열심히 할게요.